자동 새싹 재배기로 이용해 콩나물을 기르고 있는 이일재입니다. 얼마나 자랐는지 볼까요? 지금 어제 뭐 불림 없이 바로 시작한 것이라서 빠르진 않겠지만은 자동 새싹 재배기는 20분 간격으로 물을 계속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벌써 여기는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보면은 뿌리 쪽이 조금씩 뿌리가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자라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. 여기는 쥐눈이 콩인데 좀한 2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. 보통 새싹이나 콩나물을 기르려면 그래도 2년 이내에 콩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화되는 숫자도 좀 줄어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모험 삼아서 놔둬봤어요. 그래서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이렇게 콩나물들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일째가 콩나물 되겠습니다. 기르기 2일째 되는 날의 모습은 이렇게 살짝 뿌리가 보이는 그 정도이고요. 그리고 여기 물이 계속 20분에 한 번씩 공급되다 보니까 그 아래쪽은 물이 계속 떨어지면서 거품이 많이 일어나긴 하거든요. 그 안을 살짝 보면은 이 쥐눈이콩이 좀 껍질이 검잖아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물도 이렇게 좀 검게 변해 있어요. 해서 여기 거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물이 계속 위에서 떨어지면 거품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도 이거는 20분에 한 번씩 물이 한 1분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멈추고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거품이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만약에 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위에서 떨어지는 형식으로 하면은 나중에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거품이 위로 올라가면서 물이 밖으로 넘쳐서 이 주변으로 다 새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는 항상 요 제품을 쓸 때는 연속이 아니라 여기 타임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. 자, 이제 요 검게 변해버린 요 물을 갈아주고 새로 두겠습니다. 이렇게 여기 새싹재배기 통을 한번 씻어주고 그리고 물도 새로 바꿔서 왔습니다. 그리고 다시 여기 보면은 아래 구멍이 있거든요. 구멍이랑 여기 있는 구멍이랑 잘 맞춰 주어야 돼요. 잘못 맞추면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. 하고 어디 다시 타이머를 돌려 보겠습니다. 이렇게 두 번째 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바쁜 일정으로 물을 하루 교체를 못 해줬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하루가 더 지나고 나서 얼마나 다 자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 쥐눈이콩은 지금 자라는 속도가 더딘 것이 좀요 콩이 오래되어서 발화가 별로 잘안된것 같아요. 그래도
이번에 최근에 구입했던 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폭풍 성장을 할것 같아요. 오늘도 물을 한번더 교체해주고 가겠습니다. 물을 새로 갈아주고 다시 작동을 해보겠습니다.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.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. 어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일주일째가 된 오늘에서야 확인을 했는데 콩나물이 굉장히 잘 자라주었어요. 이렇게 보면은 길이도 먹기 좋을 정도로 아주 잘 자랐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진눈이 콩은 아무래도 한 2년 정도가 좀 지나다 보니까 서서히 발화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진눈이 콩도 다시 콩나물로 길러 먹으려면 새로 사야 될것 같아요. 가장 최근에 생산된 걸로 해가지고 한번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. 기준은 콩나물용 콩은 뭐 일반 다른 콩들이랑 다 같거든요. 근데 저는 좀 새싹으로가 아니라 초록으로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해서 콩나물이 살짝 이렇게 초록으로 보여요. 그래서 이렇게 초록의 콩나물로 오늘 길러서 먹겠습니다.